네. 다 중고 제품이죠? 다 중고입니다. 자, 어디부터 볼까요? 세 분도 안 쓰신 것 같은데 뭐. 네. 이거 카운티 숏바디 차량이지만 3,150만 원이다. 네, 맞습니다. 네. 놀래실까봐 좀 그런데 천 들어가 있습니다. 천 암페어? 천 암페어. 여기도 안 쓰는데 요새 거네요 그냥. 아, 여기 한 번도 안 쓰셨대요. 이것도 그냥 붙어있잖아요. 예, 들어가 여기 들어오시지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원래 불투명이에요? 아니면 이게 원래 이렇대요, 원래. 밖을 보려면 여기 창이 안 보이는 창이 어디 있어요? 이곳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네, 대부도죠, 대부도. 대부도에 있는 디디 캠핑에 왔습니다. 자, 디디 캠핑은 이런 곳입니다. 아마 국내 최대 규모가 아닐까 합니다. 이 폴딩 트레일러, 네, 중고 위탁 판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이제 카라반, 그리고 모터홈까지, 네, 중고 위탁을 전문으로, 네, 위탁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마당에 지금 중고 매물들입니다. 네, 위탁으로 내놓은 제품들 쫙 나와 있고, 여기 버스, 모터홈도 있습니다. 여기에 썸네일로 나간 제품인데, 카운티 숏바디 차량이고요. 네, 2008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15만 킬로인데, 판매가가 지금 내고 가능한 3,150만원의 중고 차량입니다. 요 차량 맨 마지막으로 볼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차 프로평 차량이고, 차량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할게요. 자, 먼저 트레일러 제품들, 중고 제품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고 제품 관심 많으신 분들 많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설명 들어보고, 네, 가격은 얼마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에 많이 발전하셨죠? 아, 예. 네. 자, 여기가 안산시 대부동. 네, 대부도. 네, 대부도죠, 대부도. 네, 네. 서울에서 얼마나 걸리죠? 서울에서 차 한 매 키시면요. 네. 한 시간 한짝? 한 시간 한짝. 네.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장담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마 국내에서 제일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중고 제품 위탁 판매. 네. 이제 폴딩 트레일러부터 해서, 네, 뭐 카라반도 있고요. 네, 이제 카라반. 모터홈까지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다들 이렇게? 아, 처음에 시작은, 네, 제가, 네, 폴딩 트레일러로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폴딩 트레일러 쪽에서 위탁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좀 쌓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자꾸 발전을 하게 되네요. 그래갖고 이제 저쪽에 보시면 이제, 네, 모터홈도, 네, 저게 저희 디디 캠핑 1호입니다. 네. 위탁 매물 1호고, 지금 카라반도 얘기 중인 게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캠핑 제국에다, 네, 알려가지고, 네, 이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카운티 숏바디 차량이지만 3,150만 원이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가격이, 네, 일단, 네, 맨 마지막에 소개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저거는 아주 제가 봐도. 네. 네. 자, 먼저, 네, 제품도 쫙 볼게요. 네. 다 중고 제품이죠? 다 중고입니다. 자, 어디부터 볼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카이트. 네. 네. 21년 10월식이에요. 21년 10월식. 네, 10월식이고, 사용은 3회. 3회. 3회 정도 했고, 제가 어제, 네, 오늘 촬영 날짜 어제, 네, 청주에 가서 제가 픽업을 해갖고 온 차고요. 경인해갖고, 네, 온 차고요. 네. 네. 출고 당시 가격은 1,900. 1,900만 원. 네, 지금 판매 가격은 1,380입니다. 와, 600만 원이, 네, 지금 감가가 됐어요? 네네네. 네, 네. 1,380만 원. 네. 야, 근데 세 번밖에 안 썼다고요? 네, 세 번 쓰셨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야, 제가 뭐 요 저희 DD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제가 합리적인 가격에서 중고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네, 하기 때문에, 네, 판매를 해야지 저희가 수익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들어온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네, 보겠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새 제품이 맞습니다. 네. 세 번도 안 쓰신 것 같은데 뭐. 네, 이거 엄청 세금. 옵션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무버, 네,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베바스톱 무시동 히터. 아, 무시동 베바스톱입니다. 네, 베바스톱. 예, 그 다음에, 네, 여기 카본 온돌 들어가 있고요. 온돌. 예, 네. 카본 온돌 들어가 있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 원폴딩에는 거의 적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지금 텐트까지 해서, 네, 텐트는 거의 새 거라고 해도, 네, 새 겁니다.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거의, 네, 사용감이
거의 없네요. 네, 거의 없고 이쪽에 네. 발코니도 다 적용돼 있는 모델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카이트코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 스킨이 옵션이에요. 아. 그러니까 옵션 적용돼 있고 요새 또 카이트에서 쓰는 과토로 무버, 무버가 저게 600급 카라반에 쓰는 무버인데. 무버 좀 볼까요? 네, 저쪽에 가서 보시면. 보시면. 아, 카이트의 네. 제품인데, 어, 여기도 거의 뭐 새 거네요. 새 겁니다, 새 거. 네, 완전 새 거. 정무버인데요. 아, 무버. 약간 아, 좀 무식하게 생겼죠. 콰트로? 네, 콰트로. 아, 콰트로 무버까지 네. 장착이 되어 있는. 네, 저게 뭐 지금 상당히 좋은 무버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것까지 장착되어 있는 거고, 저게 지금 화성 카이트 센터나 카이트에서 정식적으로 장착하는 금액이 240만원. 상당히 메리트가 좋죠. 네. 네. 이건 선착순인 거죠? 예, 네, 선착순입니다. 전화번호 말씀해 주세요. 네, 898-2590번입니다. 네,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대부도에 있는 디드 캠핑. 네, 네 여기는 디드 캠핑. 네, 오시면 되고요. 자, 다음 제품 볼게요. 다음 제품도 홈쇼핑 같은데. 네. 다음 제품은 네. 이 더 캠프 스토리라는 데서 출고한 차량인데. 더 캠프 스토리, 캠퍼 네. 스토리의 네. 트레일러. 네, 요 차량도 들어온 지 한 지금 이틀 됐고요. 신화 네. 제품인가요? 네, 신화 제품 T7입니다. 네, 신화 T7. 네.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출고 당시 가격이 네, 여기 있습니다. 2,3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 2,300만 원. 네. 이거 5월 출고네, 작년 5월. 네, 작년 5월 딱 1년 됐습니다. 정확히. 2,300만 원에 출고했는데 지금 1,370이에요. 네, 1,370입니다. 이야, 네. 이거 할부도 됩니까? 네, 할부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중고인데. 되긴 하죠. 네, 되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얼마까지 됩니까? 맥시멈 얘기해 주세요, 그냥. 대표님이 할 수 있는 거. 한 1,000만 원까지 가능하실 거예요. 1,000만 원 할부 가능하다. 네. 몇 개월 정도? 48개월. 이게 1,470만 원이니까 네. 1,000만 원 48개월 가능하다는 거죠. 네, 370만 원 내고. 네, 가능하신데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1,000만 원 48개월 하는 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네. 폴대만 해도 한 20개가 돼요. 이게 T7이 신화의 제일 큰 제품이잖아요. 예, 예. 폴대가 야. 지금 지급된 게 한 20개 정도 되고요. 투폴딩이죠? 네. 네. 투폴딩. 아, 그 다음에 모기장, 네. 뭐 타프, 풀타프 다 있습니다. 지급품이 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거의 네. 풀옵션이라 보면 될 것 같고, 네. 에어컨 달려있습니다. 에어컨도 있고요. 6표. 네. 에어컨의 네. 사용감은 조금 있네요. 네. 요거는 5월 출고했지만 사용감은 조금 있습니다. 네. 조금 있고, 요쪽 같은 경우에는. 뭐 오, 야외 테이블. 번호는 아예 쓰지도 않았고. 이건 새 거네요. 네, 번호는 아예 하고 보시면 한두 번 쓴 것 같아요. 아예 안, 아예, 아예 안 썼습니다. 아예 안 썼네. 네, 아예 안 썼네. 야, 요게 지금 원래 2,300만 원에 출고했는데 네. 1,370. 정확히 1년 만에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네. 네. 그래서 1,370만 원에 네. 판매를 앞두고 있는 제품이고 타이어 보시면 15인치입니다. 엔티 타이어. 예, 그 다 살아 있네요. 네. 깨끗하게. 이거는 무버. 엔드루 무버. 예, 예, 얘는 엔드루 무버. 엔드루 무버까지 달려 있습니다. 네. 에어컨 달려 있고. 네. 배터리는 얼마 달려 있는 건가요? 배터리는 없습니다. 배터리는 무버용으로만. 아. 무버용으로. 이건 캠핑장에서 배터리에서 네. 에어컨 돌리는 방식입니다. 네, 사실 폴딩 투폴딩 텐트에서 열어놓으면 시원한데. 네. 저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폴딩 트레일러에 뭐 배터리는 좀 오바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코쿤 제품. 네, 코쿤 제품. 얘 같은 경우도 지금 20년 11월인데 네. 얘는 조금 좀 사연이 있는 트레일러인데 네.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용감은 2회 미만입니다. 차주가 네. 차주가 정확히 말하면 2대 차주인데 네. 1대 차주가 한 번 쓴 거를 본인이 샀대요. 그래서 본인은 한 번도 사용을 못했답니다. 못하고 저희한테 그걸 다 믿을 수 있나요? 근데? 아니 근데 제가 왜 믿냐면 네. 스킨 상태를 보시면 알아요. 특히 아. 이 위에 루프 스킨 같은데 이 레드 색깔이 아, 바로 탈색이 됩니다. 그래서 아는 거고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커플러. 여기도 깨끗한데요. 네, 커플러를 보시면 진짜 대번에 티납니다. 사용감이 없네. 네. 야 근데 이거 지금 얼마야? 900? 900입니다. 이거 신차 가격이 얼마예요? 1,230만 원. 신차가? 네. 아, 이건 한 200만 원 정도 네. 네, 보셔도 될 것 같고. 이건 탑하고 스크린 다 있고요. 언플링도 언플링. 네. 딱 보시기에도 네.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상태 안을 볼게요. 안에 한번 보시면 이거 무버 달려 있나요? 아니요, 얘는 없습니다. 무버 없습니다. 네, 카본도 있고. 진짜 네. 이거 사용 안 했네. 네, 안 했습니다. 네. 텐트 보니까 네, 매트리스도 그렇고 네. 바닥도 깨끗합니다. 네, 깨끗. 이거 논돌 되는 건가요? 예, 네. 논돌 되고요. 네. 네. 900만 원대. 네, 900만 원. 바로 업어갈 수 있는. 네, 바로. 자, 이건 베스트 메이크 아니에요? 올로드? 올로드. 올로드 아. T400이라고, 어. 이 국산 축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아, 예. 그게 4톤 축이라 그러죠. 국산 네네네. 4톤 축이 들어간. 네네. 알코나 노트사께 아니고 국산 축. 네. 국산 네. 축이 들어간 예. 제품. 요거는 T400. 네. 어, 19년 11월. 네. 네. 890만원. 네. 두 대가 똑같은 게 있는데, 네. 모양까지 똑같아요. 네. 근데 얘는 BM모빌이라는 대리점에서 출고한 거고 제 같은 경우는 본사 출고. 본사 출고. 네. 네. 그래서 없는 거고 얘하고 제가 가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는 뭐냐면
얘는 베바스토 독일산 무시동이 들어가 있고 거. 예, 얘는 중국산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가격적으로 봐서는 제가 위인데 네. 상태가 얘가 납니다. 그래서 야 이거 고민을 하다가 그냥 두 개를 똑같이 가자. 알겠지. 예, 그래서 두 개 똑같이 가자. 상태 아래를 볼게요. 네. 네, 이것도 원폴딩입니다. 네, 원폴딩이에요. 네. 이렇게 네, 깔끔하네요, 이거는. 네, 네, 깔끔하게 네. 깔끔하면 대명사 되어 있고 옆에 거는 이제 자, 보시면 이 스킨 상태 보시면 약간 얘는 탈색이 돼 있죠. 아, 얘는 깨끗한데 네, 얘는 조금 요거 사용감이 굉장히 네,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요거는 890만 원입니다. 네, 그 대신 이제 베바스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좀 비싸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똑같이 책정을 한 겁니다. 실내는 뭐 외부 빼고는 실내는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네. 외부 텐트가 좀 많이 부착된 거 빼고는 네, 자외선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우트리, 네, 올로드, 네. 네, 제품. 네, 이것도 비싼 텐트 가격이면 살 수 있는. 얘도 출고 당시 가격은 네. 저쪽에 1,500 단위. 네. 얘는 1,700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렇죠. 베바스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얘도 모델이. 거의 50%가 이제 예. 깎여진 가격이죠. 예. 네, 그다음에 신화. 신화. NX4. 예. 네. 현대로 신화에서 제일 작은 거죠. 네, 현대로 말하면 아반떼입니다. 네, 아반떼. 네. 아반떼 아주 울고 먹은 차.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거 주시는 거예요? 네, 다 주는 거예요. 아, 지금품이에요? 네, 다 이런 것도 이거 아마 아우트리거 내릴 때 쓰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거 내리고 네. 이건 이제 휠락이고요. 아, 휠락까지 있고. 네. 얘가 좀 가격이 950만 원. 예, 얘는 예. 왜 950이 책정됐냐면 예. 옆에 가 보시면 무버가 있어요. 아, 여기 무버. 이거는 RV 무버. 예, RV 무버, 국산 무버고요. 아, 국산 무버. 예, 네. 얘는 스마트폰으로 작동되는 거고 장착 가격이 기본적으로 200만 원 돈이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가 900만 원대가 책정이 된 거예요. 근데 거고요. 요게 뭐 T4 요런 등급이면 사실 무버가 필요 없지 않을 정도인데도 무버 달려있네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그 소위 말하는 떼캠들을 잘 안 하시기 가족 단위로 다니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들이 심이 안 좋으시면 밀 수가 없어요. 떼캠. 그래서 집단 캠핑. 네. 그래서 무버가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무버가 달려있는 네. 신화 네. 네, NX4. 네. 나 마지막인가요? 네, 이 원폴딩 마지막. 야, 이것도 네. 2010년, 20년 11월. 네, 11월. 1,190만 원. 얘 같은 경우도 출고가가 한 1,800만 원 돈 하고요. 네. 무버 달려 있고요. 네, 무버 얘가, 달려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엔드류 무버. 네, 엔드류 무버 예, 달려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 100암페어. 아. 근데 100암페어는 큰 의미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TV가 있고 얘의 장점이 도메틱 에어컨이에요. 얘는. 어디 있나요? 아, 에어컨. 네. 네. 언더베드형이네요. 예, 예. 네, 언더베드형. 네, 그 대신 에어컨. 얘는 무시동이 없습니다. 아, 아까 저쪽 거하고 처음 거하고 반대예요. 아, 참 비폴딩 텐트 쪽은 참 애매합니다. 아니, 이 참 그 아 이분은 더위를 많이 타시나? 추위 안 타시고? 그래서 도메틱 에어컨이 있고 무시동이 하다. 예. 네. 그 바닥에 사용감은 네. 좀 있습니다. 네. 온도는 있고 몇 번 찍으셨네요. 몇 번 네. 이렇게. 네. 자, 이분이 출고하셔갖고 어제 위탁 맡기실 때까지 약 한 20회 정도 출정하셨대요. 출정. 저한테는 대부분이 10회 미만을 얘기하시는데 에이. 이분은 20회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직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알잖아요. 네, 네, 딱 알죠. 보면 여기 네. 딱 색 바랜 거 네. 보시면 중고 제품 쫙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오시는 분이 순서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할부도 가능하다는 거. 1,000만 원까지는. 근데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네. 네. 할부는 캐피탈 할부는 과도한 네. 네, 빚은. 자, 여기는 신차 매장인데 신차 매장에 제가 신차하고 뭐 요쪽에 보시면 이제 투폴딩 중에 네. 가장 똘똘하다고 표현을 드려야 되겠죠. 좀 옵션이 빵빵하고 똘똘한 놈을 한 대 갖다 놓은 거예요. 신화 텐트레일러. 예, 네. 텐트레일러인데 얘는 대전 베스트메이커에서 출고한 차고요. 네. 이것도 중고예요? 네, 중고예요. 다 중고입니다. 네. 네. 얘는 2,600만 원이에요, 출고가가. TV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게 파워뱅크 200암페어도 드려요. 아, 파워뱅크. 네, 파워뱅크. 양아비씨. 네, 양아비씨. 네, 파워뱅크 200암페어 주시고 네, 드리고 텐트 신화 TTR7입니다. 네, 네, 네. 2020년 10월 출고 네. 판매가 1,520만 원. 신차 네. 출고가 얼마였다고요? 2,600. 2,600. 여기 풀타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 풀옵션입니다. 풀옵션이에요. 네, 더 이상 넣을 게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네. 뭐 무버도 다 있고 베스트 메이크에서 네. 출고한 차나 네. 네. 무버까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뭐 그 중에 괜찮다고 판단해요. 양호급. 아주 좋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오시면 손님이 열 분이면 열 분이 다 얘기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뒤에 보신 신차 보고. 자, 뒤로 보시면, 네, 아, 신차죠, 이거는. 예, 네. 얘 보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매번 설명드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여기 노지 갖다 놨습니다. 바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거. 예. 예, 왜냐면 뭐 파워뱅크도 있지. 예, 뭐 에어컨 달려 있나요? 에어컨 무시동 다 있고. 예, 풀옵션. 예. 완전 풀옵션인데 1,520만 원. 예. 이거 정말 비싼 텐트 값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저기 뭐지 그 네덜란드 텐트. 네, 아, 그런 거. 카스텐. 네, 그 정도 카스텐 텐트 값입니다. 네, 네 투폴딩 네, 네, 트레일러를 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고지만 새 것 같은 느낌이었어. 예. 자, 저거는 이거 완폴딩이고 이건 뭐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이거 신차죠? 네, 신차. 네, 신차 텐트레일러. 여기 보시면 이번에 신화 네. 저희 본사에서 서민가에 나갔어요. 아~ 이번에 그래갖고 저거 같이 갖다 놓은 건데. 아, 저 사장님 나오시네. 네, 그래가지고 나가셨구나. 네. 텐트레일러 신차도 이렇게 있습니다. 신차도 판매하시는 거죠? 네, 신차 판매합니다. 근데 얘는 하도 많이 하니까 제가 네, 뭐 이렇게 예, 말씀드리기가. 신화는 대리점이 대체 몇 개입니까? 뭐가요? 대리점. 대리점 13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벌써 손님은 다 알고 계세요. 뭐 어디 대리점 얼마에 뭐 하더라, 네, 어디 대리점 네. 얼마에 뭐 하더라. 뭐 그 전에 전시는 기본, 계약은 신뢰, AS는 감동. 이거 가지고 저번에 네. 캠핑 제국에서 찍으신 영상 중에 네. 최고 밑에 거 가지고 누가 댓글 달으셨더라고요. AS는 감동. AS는 감동인데 네. 왜 타메이커는 글로 가라 그러냐. 아~ 저한테 그 메이커로 가라 그러냐. 아~ 그래서 제가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입에 빠지고 기름칠하고 이런 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자체 부품은 제가 어떻게 수급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에서 글로 가라 아~ 그러신 거지 네. 이걸 뭐 사자마자 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번호도 유효한 번호입니까? 아, 예, 제 번호입니다. 네. 네, 010-8982-1590. 네. 아, 8982. 네. 팔고 또 팔 것이다. 네, 팔고 또 팔고 뭐 그건데. 일로 오세요. 1590. 알겠습니다. 여기는 또 어휘 비 안 맞는 놈들 또 이것도 아 여기 투폴딩이에요. 비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얘네들 차별하는 게 아니고 여기 투폴딩 원폴딩 왜 아. 그러냐면 원폴딩이 자리를 더 차지합니다. 네, 원폴딩 예, 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네. 얘는 펴지는 거고 얘는 일자로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시가 얘가 훨씬 많이 돼요. 아 이렇게 돼서 네 그리고 회전이 원폴딩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자 답을 수는 없고 이게 지금 네. 몇 대 있는 거예요? 투폴딩 여기 총 10대 있어요. 10대 네. 가격대가 보통 얼마입니까? 여기 최고 싼 게 네. 1,100만 원, 네. 최고 비싼 게 1,970만 원. 네. 브랜드는요? 파티오도 있네. 파티오도 있고 저기 네. 보시면 콤마 라르고도 있고. 오, 그 잠깐만 이건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네. 팝업이잖아요. 네, 팝업 파티오. 파티오. 네, 두 대를 나란히 놓은 거예요. 아, 이거 베스트셀러 그 네. 제품인데. 자, 요게 네. 좌측 알루팝, 알루팝. 예, 알루팝. 네. 좌측 거는 태양열이 있고. 네. 태양열이 있고 우측 건 없고요. 아, 그리고 없고. 240A 인산처럼 똑같고. 어, 가격은요? 예, 가격은 이쪽 거는 D5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 얘는 D4 보일러가 들어가 네, 있고. 네. 그래 그래서 하여튼 가격 차이가 나는 게 네. 얘는 1,480만 원이고 네. 얘는 1,420만 원이에요. 자, 알루팝은 네. 아시겠지만 하드탑입니다. 이게 네. 어, 전체로 자동으로 올라가죠. 전동으로 네, 그렇죠. 네. 올라가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투폴딩 텐트 트레일러가 맞긴 한데 네, 카라반에 네. 섞인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짬뽕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붕이 알루미늄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얘 원조가 미국의 라구두.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그쪽 원조입니다. 알루팝 굉장히 네.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D5 보일러 자체만 해도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걔가 들어 있어서 비싼 거고. 이거 다 위탁 판매하시는 거죠? 네, 이거 위탁. 네. 매입은 안 하시죠? 아, 매입은 뭐 네. 절대 뭐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쉽지 않아요. 네. 네. 그 위탁 판매만 하시는 디디 네. 캠핑입니다. 그래서 알루팝도 4월 출고 2019년. 1,420만 원에 이 신차가가 얼마였더라? 이게 얘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돈 하고요. 네, 네. 네. 얘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에요. 요거 좀 작은 거. 네. 1,480만 원에 알루팝. 네. 네. 얘는 근데 웬만큼 들어가고 다 들어갔고 좀 새 겁니다. 이건 뭐예요, 저건? 저거는 먼저 차주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방송 장비 세트처럼 생겨 가지고. 아니, 그냥 물건 넣는. 아, 박스예요? 네. 카고 박스. 네. 어, 알루팝. 상태 좋네요. 네, 얘는 좋고 네. 얘는 뒤에 거는 조금 좀 나이가 네. 있고. 네. 그 대신 얘가 옵션이 좋아서 가격 비슷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다 대부도 오시면 네.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착순인 거죠? 네, 네 그렇죠. 다 선착. 알루팝까지 봤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팍팍. 어, 라르고. 예, 네, 라르고. 콤마. 얘가 3월달에 출고된 거예요. 올 3월. 라르고 자체 브랜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네, 근데 콤마. 올 3월에 출고했는데. 네. 제가 이거까지 해서 한 4대, 3-4대를 팔았는데 얘가 최고 이제 나이가 들먹은 앤데 얘가 팔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 꼭 사신 분들이 네 식구가 된다 그래서 구입을 하세요. 했는데 실적으로 못 해요, 네 식구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중고 매장에다 내놓으시고 이 차주분이 저희 거를 티치를 계약을 또 하셨어요. 와. 근데 얘가 출고가가 정확히 제가 계약서를 오픈을 하는데 2,600만 원입니다. 아. 2,600만 원. 근데 1,970만 원. 네. 1,970인데 조정 가능해요. 대고 가능. 몇 번 나갔대요? 세 번. 정확히. 정확히 세 번. 야, 근데 실내가 나르고는 진짜 예쁘거든요. 야, 이뻐요. 아, 진짜 보시면. 예. 아, 핑크 이거 핑크인가요? 예. 레드죠? 레드. 레드. 예, 레드에 예. 냉장고까지 깔맞춤. 냉장고 있고 에어컨 있고 그다음에 예. 저게 내려가서 침상으로 변한다고요. 예. 예. 무브 달려 있네요. 예, 무브 있고 풀옵션. 예. 풀옵션. 예. 네. 여기 옆에 가시면 저기 발전기 1,970만 원입니다. 예. 발전기도 있어요. 네. 조정 가능입니다. 예. 조정 가능. 조정 가능. 내고 가능. 네. 차주하고도 협의받고요. 발전기. 야. 발전기 내장형이에요. 발전기 소음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아 방음 장치도 있네. 네, 방음 장치.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아 그러세요? 이거 요새 많이 핫한데. 아 그러게요. 아 좀 한동안 폴링 텐트를 안 봐서 그렇지. 아, 이야. 그러니까 시동 걸어서 대박이다 이거. 시동 걸어서 딱 문을 잠고 열쇠 잠고. 그러면 조용해요? 저? 이거 쓰시는 분들 얘기가 여기서 주무신대. 그럼 뭐 조용한 거죠? 발전기가 있다는 얘기는 아 모르셨구나. 이거 연료는 경유? 아니요 휘발유. 휘발유. 네. 아 그럼 조용하겠구나. 네. 무선 발전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거. 이야 이게 들어가 있는 제품. 네. 야 이거 발전기 겨울에도 뭐 그러면 아주 따뜻하게.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런 쪽으로 장점인데 네. 뭐 단점도 얘기 드리면 뭐 조금 좀 너무 좀 무식해요. 좀. 근데 예쁘잖아요. 네. 네. 색깔도 그렇고. 네 이렇게 실내까지 봤고요.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카운티 네. 보러 갈까요? 카운티 네 하이라이트입니다. 모터 폴링 테트 마시다가 네 이제 시작인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모터홈 도전입니다. 네. 자 한번 저쪽. 볼까요? 자 저기 딱 있는 번호가 우선 번호가 좋지 않습니까? 번호 77러에 211 예, 예. 아. 저기 저 번호가 77211 아. 우선 또. 외관부터 봐주시면 후방 카메라 있고 이게 네. 이제 2008년식 네. 주행거리가 15만 1600이더라고요 정확히. 이게 보통 이제 카운티 쓰시는 분들이 한 10만원 넘어가야지 이제 엔진이 돈다고 차 갖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아, 자 보시면 1인신 줄 아니죠? 몇 번 바뀐 거죠? 아니요 한 번 한 번 바뀐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최초에 제작하신 분한테 구매하신 거라고요. 이제 또 다음 분이 사시면 이제 그분이 한 번. 근데 이제 차량 자체 버스는 뭐 몇 번 돌았겠죠? 아, 그거는 네. 뭐 몇 번 돌았겠죠. 아, 수납공간. 수납공간 네. 있고요. 그리고 요쪽도 네.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조는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상태를 보겠습니다. 상태 옆쪽에 보시면. 풀옵션 맞나요?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풀옵션이에요. 근데 먼저 일단 가격이. 네. 이게 이제 카운티 차량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2008년식이고 15만 키로인데 네. 3,150만원인데 자 배터리 얼마 들어갑니까? 배터리 이게 놀래실까봐 좀 그런데 1000 들어가 있습니다. 1000 1000암페어? 1000암페어 배터리가 1000암페어 네. 1000암페어 근데 이게 뭐 저기 인산철 1000은 아니고요 납산으로 산업용으로 1000 근데 어떻게 됐든지 1000암페어 하면은 무지막지한 그럼 겁니다. 250 산업용 배터리가 4개 들어간 건가요? 그렇죠 4개 태양광은요? 태양광이 지금 3장이 깔려 있는데 제가 추정한 건데 250W면은 저게 750W 되겠죠? 750W 충전이 네. 되는 거고 네, 외부 전력 인입돼 있고 인입돼 있고요 지금 현재 인입해 놓은 거고 여기 청수고 청수가 얼마 들어갑니까? 청수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150리터 정도 150리터 네. 통이 아까 있더라고요? 예 아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캠핑카의 3대 요소 다 있죠 자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 에어컨 네. 물 다 있죠 온수 온수 다 되고 그렇죠 B2D 5 네. 자 그러면 캠프가 3요소 갖췄고요 네. 외형 좀 볼게요 외장 네. 뭐 지저분하거나 뭐 그런 거 네. 지금 타이어 상태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뒷타이어 좀 볼까요 뒷타이어도 괜찮습니다 네. 네 한번 근데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거는 뭐 그리고 한번 색 도색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도색 한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도색 네. 한번 했어요. 이 이제 캠핑카로 되면서 네, 쇼바드 차량입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 이 차에 이제 그 차량 원본에 나와 있겠죠? 나와 있죠. 이 부분들 네. 그건 또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네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외형은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아까 시동 걸어봤는데 시동도 일발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3,150만 원. 이거 내고 가능한 가격이죠? 내고는 뭐 하여튼 뭐
조금 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서 실내 좀 볼게요. 네. 시도 한번 걸어봐 주세요. 아, 시도 걸을까요? 네. 뭐, 아. 아, 머크스루가 됩니다. 자, 여기서 실내 보시면, 아, 뭐, 그러네. 한방이죠? 오, 한방이네. 지금 보시면 주행거리 15만 네. 1562. 네. 네, 근데 엔진 소리 좋고. 네. 이거, 근데 이제 운전은 네. 일정 보통 가능하죠? 아니죠. 대형이죠. 아, 일동 대형? 예, 아, 대형으로 해야죠. 대형 면허구나. 예, 대형 면허. 당연히 수동 기어고요. 예, 수동 말뚝. 설명 네, 말뚝. 네, 지금 위에 엠보싱 작업 되어 있고. 여기 에어컨도 네.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블랙박스는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후방 룸미러가. 저기... 후방 룸미러가 요거래요. 아, 거기 달려있고. 네, 여기 있고, 연결돼 있고. 네. 그래서 버스. 근데, 카운티치랑 찾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아, 근데 네. 적당한 가격선을 찾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이게 상태는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겠지만 가격은 3,150만 원이라는 거. 네, 네, 이게 네. 아마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관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엔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엔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와서 보시면 저 바닥이 이게 사실 이게 무슨 바닥이지? 이건 뭐지 했는데 이게 아니죠? 네, 원래 바닥은 이게 아니고요. 네. 요트 바닥이 깔려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깨끗하게 깔려 있는데 이걸 덮어놓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요게 저기 발이 시렵다 그러셔서 덮어놓으셨대요. 이거 떼면은 깨끗하게 네, 바닥이 나옵니다. 네, 나오시고 뭐 전경은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 네, 네 전자레인지 새 겁니다. 이거 한 번 사용하는 거예요. 역시 새 거네. 네. 새 거고.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이 네. 제가 보기에는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여기 신발장이고 여기 보시면 다 그러네. 깨끗하잖아요. 만든 상태가 예. 이게 차 구매하셔서 네네. 만든 지 얼마 안 된 차네요. 네 그리고 바로 인수하신 것 같아요. 네 보조의자도 네 보조의자도 확장돼서 앉을 수 있게 있고 이게 몇 인승 차로 되어 있죠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4인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4인승 차로. 예. 여기 또 보조의자가 또 있네요. 네 여기 보조의자 여기. 그래서 4인승 차가 가능하게끔 예. 앞에 두 분, 세 분 이렇게. 그럼 여기도 그냥 이렇게. 여기도 와 이렇게 순환. 그다음에 여기에 보일러가 들었는데 보일러 한번 쓰지도 않은 거예요. 전기온수기잖아요. 네, 아, 가스인가? 전기온수기. 아 전기온수기예요. 네. 15리터도 20리터? 예, 네, 뭐 한 20리터 될 것 네,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기온수기 1,000암페어니까. 네. 저것도 한번 돌리지도 않았잖아요. 아 그러네. 네, 저기 나고네 새 거. 예, 새 거예요. 그리고 선반. 네, 선반도 여기도 다 이게 앞장체 이렇게 눌러서 네. 이렇게. 청수가 150m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기역자 형태의 네. 와 보통 기역자 형태의 주방은 캠핑카에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괜찮더라고요. 저. 야 특이하네요. 네. 네. 그리고 스피커 달려있고 네, 냉장고 한 100L짜리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재미가 베인다? 이게 브랜드는 알 수 없네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열어봐주세요. 냉동인 것 같고 얘도 새 거예요. 딱 보시면 이거는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자 바닥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덮어놔서 그런 겁니다. 원래 바닥 다시 보이세요. 오해하실까봐. 원래 바닥은 이거 요트 바닥인가? 예, 예, 요트. 요트 바닥인가? 아니 그냥 장판 같은데? 예. 그냥. 그 강화마루 같은. 강화마루. 네. 그리고 자 요쪽에 예, 테이블. 테이블이 내려가면 요게 요로고 그렇죠, 예. 요로 가면 사람이 이렇게 누워네. 예. 그리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자 밑에 배터리 좀 보여주세요. 배터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처음 봤습니다. 산업용 그 납산 배터리를 250A를 야 이렇게 있습니다. 야 이게 500A잖아요. 예, 이게 500A. 저쪽에 의자 밑에 네, 또 똑같은 네, 산업용. 예, 산업용. 납산 배터리 예. 예, 250, 250. 또 1000A. 예, 1000A. 그리고 여기 두 개, 여기 바닥에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되고. 그리고 블라인드 보시면 다 새 거예요, 이거. 예, 예. 네, 새 겁니다, 새 거. 그리고 요게 이제 컨트롤 패널 쪽인데. 네. 네. 요게 냉장고. 네. 요게 수도. 네네. 요게 팬. 맥스팬. 예. 네. 맥스팬. 그 다음에 요는 인버터. 아, 인버터. 예. 컨버터라고 하나요? 예, 뭐 잘못 쓰셨더라고요. 네. 요건 이제 스위치고요. 메인 채널이고요. 예. 요거는 조명. 아, 터치 방식이에요? 예. 근데 요거 안 뗐어. 새 거야. 예, 요것도 새 거예요? 예, 안 떴어요. 아, 아 그런 겁니까? 예. 아. 예, 아직 필름 붙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여기 태양광 들어오는 네, MPT 그다음에 MPT고 네. 얘가 청수기지 예, 청수기지 얘는 인버터. 아 이게 인버터네요. 예, 인버. 아 얘를 같이 켜야 된다 그러더라고. 아 인버터랑 컨버터를. 예, 얘를 켜고 얘를. 아 두 번 방식. 이거 한번 열어봐주세요. 뭔가 전기 장착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네, 저 저거 그, 깔끔하게 되네. 예, 잘 돼 있어요. 어디서 만든 차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거 만약에 AS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좀 애매하네요. 근데 이거 딱 봐갖고 네. 누가 막 난리물을 한 건 아니잖아요. 딱 봐오셔도요. 네.
이건 무슨 뭐 TV 제품명 풍쇼도 아니고 그런데 AS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딱 보시면은 네. 뭐 가지런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지식 조금만 가지고 계신 분이면 누구나 다 찾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걸 구매하신 후에 AS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마 근처 캠핑카 회사 가서 그렇죠. 부탁을 해보시면 네, 해주실 뭐 겁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맥스펜도 거의 새 거네. 새 거예요. 맥스펜 아니, 여기 뭐 안 껴 있잖아요. 안 썼어요. 안 썼어. 네. 안 쓴 제품. 앞에 금속이 그대로 살아있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 뭐야? MDO. 아 무시동 히터. 예. 네, 네. 아, 한글 그 우리나라 말로 나와요? 예. 네, 네. MDO는 아 이게 무시동 히터 알려주고요. 밑에 보시면 청수. 청수통 여기 있나요? 네, 여기. 가운데. 네, 여기 하시면. 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네. 아, 이 무시통 히터. 네. 네, MD홍. 네. 들어가 있고. 네. 여기 청수통인데, 이게 150m? 제가 판단하기에는 150m. 150에서 200 사이인데. 예, 예. 20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예, 200이라 그러면은 조금 좀 태클 네. 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150m 네.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네네,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스테인리스면 좋았을 텐데 플라스틱이 돼. 근데 예, 얘도 물을 한 번도 안 담으셨대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예. 이게 통 같은데. 그리고 물을 안 담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 한 번도 안 담으셨어. 아 그래요? 그냥 들은 대로만 말해주고. 왜? 야, 이거 아무튼 뭐 3천만 원대 구매하셔서 뭐 숙소로 써도 되고.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캠핑카 봐도... 써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저기 이동식 변기 있고요. 아 여기 화장실에 샤워실인데요. 네, 샤워실. 이거 와보시죠. 예, 네. 보시면. 커튼 방식으로 네. 한번 대표님 들어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안 써요? 이거 새 거네요 그냥. 아 여기 한 번도 안 쓰셨대요. 이거 이것도 그냥 붙어있잖아요. 예 뭐. 들어가 여기 들어오시지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아, 네. 제가 180일에 네. 100kg예요. 네. 여러분 드려요. 아 이거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정식 변기가 아니고 네. 이제 이동식 포타포트 변기 네. 있고 얘도 새 거. 네 여기는 약간 만듦새가 조금 떨어지긴 하네요. 살짝. 아 이게요? 네 여기 부분은. 마감 상태가 근데 이거 좀 감안하고 보셔야죠. 근데 큰 회사에서 만든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자작 비슷하게 어디 업체에 맡겨서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캠핑제우님이 더 잘 아시니까 저는 이쪽에는 조금 좀 지식이 떨어지니까 우선 제가 봤을 적에 가격 대비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요거 이제 TV 모니터. TV 모니터 예. 얘는 카우디오. 네, 브랜드는 아니지만 소속이 업체 품 같고요. 네, 여기도 다 이게 다 수납이죠. 수납. 예, 다 수납입니다. 이렇게. 근데 당장 캠핑 나가도 쓰는 거죠. 네, 네. 에어컨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네, 계속 돌아가고. 요게 요즘 핫한 6평짜리. 네, 네. 네. 여기도 수납. 아, 수납. 얘도 뭐 탁자. 아, 테이블까. 다 이내어 있을 거예요. 문 열고 이렇게 둘이 앉아서 커피 먹고 그러는 거라고. 네. 이거 원래 불투명이에요? 아니면 이게 원래 이렇대요, 원래. 밖을 보려면 열어서 봐야 돼. 열어서 봐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걸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 창이 안 보이는 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다 열리죠. 그 안에서 밖을 닫으면 못 보는 거. 뭔가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뗄 게 없는데. 자,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 그냥 간율이잖아. 이렇게 하면 밖에 안 보이는데. 아, 여기는 있고, 바깥쪽이 까만 거로 돼 있어요. 밖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보통은 좀 밖에 내다볼, 밖에서 안에 안 보이지만. 이것도 있네? 네. 밖에서 안 보이지만. 다 있어요. 모기 작가요. 저도 몰랐습니다. 밖에서 안은 잘 안 보이지만, 안에서 네. 밖은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 여기도 안 보이게 돼 있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돼 있는 제품. 이게 여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아, 그래요? 이거 대체 창문이 이게 안 맞습니다. 보일 리가 없는데 네. 한번 이게 색칠한 건 줄 알고 문질러 봤는데 네 여기 예. 분위기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새 제품을 안 뗀 거였어요. 예. 이거 보시면 제 안에 이거를 네. 열어보시죠. 네. 이게 안 뗀 네. 거예요. 이게 창문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와 이걸 안 뗀 하나만 떼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캠핑 안 가신 건데 그러니까 이분도 이걸 모르신 것 같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도 와 이거 좀 새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형님 밖에 안 보이는 창문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 얼마나 잘 보입니까 지금? 잘 보입니다. 네, 이 새 거네 새 거. 야, 이분도 깔끔하신 분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네. 투명하게 딱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네, 저는 네. 이렇게 안 보이길래 창문이 이상했거든요. 야, 다 떼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쓰신 분이네요. 아, 참. 아, 이거 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네. 탐나네요, 이제. 네. 그리고 요 차주님이 아까 얘기하신 게 앞에 네. 앞이 이 숏바디가 앞쪽이 자꾸 꿀렁꿀렁 되나 봐요, 차가. 그래서 그게 싫으셔 갖고 앞에 판 스프링을 하나 더 끼셨대요. 아. 보강. 네, 보강. 네. 그래갖고 그걸 지금 잡으셨는데 네. 잡아 놓으니까 또 뭐가 문제냐? 본인 느낌엔 또 튀인데. 잡아 놓으니까. 아, 특이한 차주 분이십니다. 네. 어쨌든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네, 네. 3,150만 원. 네. 네. 그래서 아, 와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끌고 갈 수 있는 네. 카운티 숏바디 2008년식 차량이고 15만 1,600 주행했던 네. 네,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고 제품 몇 개를 본 거예요? 하는데 개수상으로 폴딩 트레일러 한 20대 있고요. 네. 네. 여기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대부동. 네. 대부동입니다. 전화번호 말씀해 주세요. 010-8982-1590번입니다. 네. 전화 주소. 주소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네. 대 디디 캠핑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디디 캠핑.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빨리 주인을 찾아서 네. 오셔서 네. 하나씩 네.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디디 캠핑이 이 폴딩 트레일러로 시작을 했지만 뭐 카라반이 됐든 모터홈이 됐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확장하고 저희가 부지가 보시다시피 한 1000평 되기 때문에 저 위에도 또 있는 거예요, 부지가. 아, 저희 네. 300평이 또 있습니다. 네. 네, 거기도 할 거고 하니까 좀 많이 위탁을 맡겨주시면 네.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네. 잘해서 잘 판매를 해볼 테니까. 국내 최대 위탁업체가 되지 않을까. 아, 뭐 네. 그것도 저의 목표고. 모터홈, 네. 네. 카라반, 트레일러 네. 다. 네. 뭐 하여튼 오셔가지고 많은 상품도 보시고 좋은 물건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품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